평상시에도 이러고 다니냐고 꼭 물어봐. 엄마는 우리는 집에 가면 절대 말을 안 해요.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알아도 그냥 우리는 이 수화로 다 해. 너 노래 한 곡 해놔. 노래 하나 해? 너 분위기 봐서 우리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메들리를 하나 할게. 그래 메들리. 아우 감사합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예. 그 보면 뽕짝 메들리시요? 네 자네들이 앉으세요. 7도 예, 3순위 M.R.에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형님 누나들은 왜 이렇게 껌껌한데 선글라스를 끼고 댕겨요? 월남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. 저 북에서 내려오셨나 봐. 찾아시요? 괜찮아 그래. 찾아시요? 네 천천히 해. 야 마이크 이게 더 좋아. 그게 좋아? 이걸로 닦아줘. 나도 닦아줄게. 전치병까지? 자 우리 삼순이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. 자 뽕짝 메들리 경예. 아, 저는 마이크 조금만 들려주세요. 어머 아버지 늦게 오셔서 못 봤지. 인사 좀 드릴게요. 천천히 인사드립니다. 네.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. 하나
저하고 이제 결혼 생활한 지 20년 됐거든요. 네, 올해 19년 차인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저희 팬으로서 만났다가 네,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삼순이가 이 군방하기 전에는 농협여직원이었어요. 농협여직원. 네, 부산 농협여직원이었는데 하필이면 거지신랑 만나고 이렇게 예, 여기 있는 저 사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만났으면 호강하고 잘 살 건데 하필이면 거지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합니다. 아이고. 괜찮아. 없어요. 괜찮아. 아니 내가 마음이 짠해서 그러죠. 짠해서.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임마. 지금 여자는 헤어지면 안 돼. 근데 저희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마지막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이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. 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젊은 날이고 항상 이 즐거움을 안고 가슴에 안고 사셔야 돼요. 저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경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. 칠도와 삼순이 마지막 미녀 메들리 한 곡 올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경애 시골.